고전적인 컴퓨터 말고 새로운 컴퓨터 체계를 만들자는 얘기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, 그 중에 폰 노먼만이 얘기했던 이런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, 뭐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. 근데 그 개념을 사용을 하면 그 가상의 어떤 원리로 인수분해를 방식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4년에 이제 쇼라는 쇼 알고리즘을 만들었죠.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정말로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굉장히 강한 모티베이션이 생겼고요. 왜냐하면 그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. 사실 컴퓨터도 튜링 머신도 암호를 해독하려고 생겼는데 퀀텀 컴퓨터도 좀 비슷한 길을 걸은 것 같아요. 반면 그러면 그게 나오면 암호는 무너지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, 그러면 그거의 안전한 암호는 무엇이냐, 저희가 이제 소위 수학의 8대 난데 중에 하나가 P 대 NP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이 가설, 아직은 가설입니다만 NP 하드 문제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어렵다는 가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 문제가 풀리면 소위 우리가 쓸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대마불사라고 할까요? 문제 하나가 아니라 그 문제들은 전체가 다 같은 안전성이다. 그래서 봤더니 인수분해 문제는 NP하드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의 카테고리에서 중간에 속한 거예요. 어려운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, NP하드 문제에 기반해서 암호를 만들자 라는 이제 제안이 만들어지고, 2016년에 미국 표준국에서 이 암호를 공모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공모 프로세스가 끝나서 양자 내성 암호,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암호 체계가 표준 후보로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도 KPQC라고 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암호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요. 공교롭게도 이 암호는 저희가 동형 암호를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암호랑 동일합니다. 아, 그러면은 이 동형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풀지 못하는 암호인 거예요?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. 실제로 미국 NSA에서 이 인수분해, 소인수분해에 기반한 암호는 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예정이니 앞으로 쓰지 마라. 뭐 이런 종류의 그 경보를 발령하고 아까 있어요. 얘기한 대로 뭐 500짜리, 700짜리 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. 더 많은 컴퓨터가 있으면 깨지는 거니까 이제 암호는 되게 보수적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이 동형 암호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되겠네요. 네, 그러면 안전하게 되겠죠. 저희가 네. 일단은 한 가지 뿌리입니다. 양자 안전 암호랑 동형 암호의 뿌리가 같아서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어떤 수학적 난제를 만들고 그거에서부터 큰형인데 작은 암호는 양자 안전 암호가 된 거고, 동생인데 큰 암호는 이제 동형 암호가 되어서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럼 타원곡선 암호도 인수분해 기반의 암호라고 보시는 거예요? 사실은 조금 다른 클래스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도여서 국법쌤 기반. 그렇죠. 그 군에서의 국법쌤의 그래서 그것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깨집니다. 근데 양자 컴퓨터가 언제 나올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예요.